오는 2025년부터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데요. 고교학점제 정착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의 활성화를 위해 경북에서도 거점 학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의 한 고등학교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한창인 가운데 카메라와 조명, 펜터치 모니터, 전자칠판 등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장비들이 대부분 갖춰져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전용 스튜디오 시설로 교사들이 수업 진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훨씬 더 환경이 좋아져서 수업하기가 편해졌고, 그래서 교사의 수업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학생들에게도 교사가 훨씬 더 좋은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는 이 같은 스튜디오를 6개나 설치하고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방식의 교실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선정한 경북 지역 유일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 학교로 4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온라인 수업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 겁니다. 특히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선택 과목 수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선생님께서 훨씬 더 다양한 매체로 수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유익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고, 타교 학생들과도 교류가 가능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밌게 수업을 진행. 선택 과목 수강이 늘수록 거점 학교의 역할은 커질 전망으로 현재 이 학교는 교육학과 심리학 등의 선택 과목을 운영하고 도내 농어촌 작은 학교 네 곳의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공동으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겪는 교원과 인프라 부족 등의 한계를 거점 학교의 공동 교육 과정으로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전공 수업 교사 부재나 소인수 과목 선택으로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학교를 위하여 본교가 온라인 공동 교육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교육청은 이번 학기 고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53개 강좌를 개설하고 거점 학교를 확대해 전용 스튜디오 구축과 과목별로 전문 강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에 맞는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학교의 담장을 허무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비중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